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주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SM6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일단은 정말 관리하기 쉬운 펄 들어간 은색 바디예요. 위쪽에 셀로프까지 있는데 당연히 안쪽에 S링크까지 들어가 있는 등급 좋은 녀석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6, 뭐 LPG 아니고 가솔린 차량 2.0L 2등급에 있습니다. 이 차량 2016년식에 주행거리 13만 6천 킬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운전석 휀더만 단순 교환 있는 무석으로 나와 있고 하부에 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의 이 차량, 전자파킹에 S링크에 들어있을 거 썰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을 850만원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부터 설명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자, 앞쪽에 헤드램프는 이 SM6 라인들은요 이렇게 D자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에 큰 상처 없이 깔끔한 녀석 준비를 해왔구나 봐주시면 되고, 앞유리도 깨끗한 녀석입니다. 앞타이어 타이어는 반 정도, 반 좀 덜 남았어요. 그리고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요, 휠 쪽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를 존재하는데 타이어가 좀 까졌네. 요거는 그냥 제가 차주분한테 말해서 타이어를 교체해서 드린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 이 앞도어에 아쉬운 붓펜칠 흔적 살짝 존재하고 있습니다. 뒷도어에는 깨끗하고요, 뒤쪽 휀다 쪽에는 롱폭의 흔적 한 군데만 존재한다 봐주시면 되고, 뒷타이어 70% 이상 남았네요.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약간 존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후반부 봤을 때 후방 감지기 카메라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SM6의 이 대로등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제 느낌 약간 감성 그런 거 좀 주고 있는 듯하고, 안쪽에 트렁크 공간은 중형답게 넓은 적재 공간 가지고 있구나 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M6를 딱 보면은 뒤에서 봤을 때 외제차 같은데, 이 차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요. 뭐 XM3, SM6, QM6 이 차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디자인적으로 이뻐서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갖추고 있는데 가성비까지 좋은 매물이어서 이런 차량들은 가지고 가시면은 후회 없이 탈 수 있는 차라고 봐주시면 되고, 운전석 쪽 외판 컨디션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씩 있네요. 이 사이드 미러 쪽에 스크래치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붓펜으로만 마감을 해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구나 봐주시면 되고, 이런 차량들 리얼 시트 상태 궁금하실 텐데, 르노 삼성의 전매특허는 시트죠. 시트가 굉장히 푹신합니다. SM7도 그렇고 6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안쪽에 시트 보시면요 솜이 하나도 안 죽어 있어요.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트 컨디션까지 보고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운전석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볼 건데요, 운전석 컨디션, 시동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빨리 탈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카드키를 스마트키로 갖고 있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시동 일발로 한 방에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죠.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이 차량 현재 실주행거리 13만 6,807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참 이쁘네요. 스티어링은 가죽 스티어링으로 들어가 있고, 좌측에 있는 게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 있는 게 볼륨 컨트롤, 트리 컨트롤, 이렇게 볼륨 컨트롤은 숨어 있다 봐주시면 돼요.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가운데 S링크에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S링크가 있기 때문에 주차보조 시스템의 장애물 감지, 전방향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도 확인을 따로 할 수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는 후진 기어를 놔야지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트 눌러서 마사지 시트 다 들어가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S링크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 에어컨 공조 버튼만큼은 따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런 작은 S링크, 그냥 평균적인 S링크죠, 이런 S링크도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 버튼 눌러서 전부 다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S링크 보여드린 김에 이쪽을 마저 계속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라디오 한번 딱 들어볼게요. 오징어랑 찐달걀, 새우튀김, 이 세 가지를 튀겨서 상추랑 같이 먹는데,
자, 라디오도 깔끔한 사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구나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내추럴 주행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트 모드 이렇게 여기서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 있는 S링크들은 정말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적응만 되면은 진짜 다른 거는 못 써요. 자, 이제 위쪽 한번 살짝 또 보여드려야지. 자, 썰루프 있다고 말씀드렸죠? 썰루프 개방. 얘네들은 이렇게 다이얼식 썰루프에서 그래서 단수별로 개방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 상태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실내등 불빛 잘 들어오고 있었고, 선글라스 수납함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보여지지 않는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러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오토 버튼 딱 누르면은 오토라고 현재 떠 있죠. 이 S링크 내부에 동기화도 잘 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에어컨 히터 상태 저는 이상이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비상등 버튼,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여기는 USB랑 C거체 공간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뒤쪽 보여주시면 전자 파킹, 스피드 리미트, 그리고 E9 컵홀더,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 있는 차량이구나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작동을 잘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들어볼 건데요. 엔진도 굉장히 정숙한 녀석입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엔진 사운드도 정숙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그대로구나만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16년식의 주행거리도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금액은 850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팬더만 단순 교환인은 무사고로 나와 있고요. 하부에 누유 없이 깔끔한 녀석 준비를 해왔구나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주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